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추석 잘 쉬셨나요? 지금 이런 여유 있는 말씀을 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사실은 오늘은 굉장히 바쁘게 진행이 돼야 됩니다. 4시간 만에 모두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진행돼야 되니까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뭐 여유 있게 간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절대로 졸지도 마십시오. 졸면 깨울 시간도 없습니다. 한 시간에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바쁩니다. 자, 첫 번째 주제, 지금 여기 있는 이제 60개 주제가요. 60개 주제 중에서 한 50개 정도만 확실하게 알아도 사실은 합격한 데는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60개 주제를 다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려운 주제 같은 거는 몇 개는 좀 걸러내도 괜찮으니까. 그리고 중요도가 낮은 것도 좀 있어요. 사실은 60개 주제이긴 하지만 여기 있는 주제는 10분의 3에 해당하는 것 이상들만 위주로 되어 있어요. 10분의 1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원래 중요도가 조금 더 높고 중요도가 조금 더 낮고 하는 주제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그래서 중요도가 딴 데 보지 마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딴 데 보지 마시고. 중요도가 높다고 하는 것들을 조금 더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 부동산 개념은 이거 틀리면 안 되는 거죠. 부동산 개념 하면은 요거는 법경기 생각이 나야 되죠. 주로 이 질문하는 것이 이 소속을 묻습니다. 이쪽에 소속돼 있냐, 이쪽에 소속돼 있냐, 이쪽에 소속돼 있냐. 그 중에서 가장 분량이 많은 게 이쪽이죠. 법적 개념은 다시 협의와 광의로 나누죠.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토지와 그 정착물 하는데 뭐가 내용이 좀 있는 거예요? 정착물의 내용이 좀 있죠. 토지에 항구적으로 붙어 있어야 돼요. 잠깐 붙어 있어서는 정착물이 아니죠. 근데 그 붙어는 있는데 물리적으로는 붙어 있는데 법적으로 토지와 별도 취급하는 걸 뭐라 하고요? 독립정착물. 이걸 헷갈리면 안 되죠. 독립되어 있다는 게 물리적으로 독립되어 있다는 게 아니죠. 물리적으로는 토지에 붙어 있지만 법적으로 취급을 그렇게 하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건물이고 또 명인, 방법, 갖춘, 수목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또 뭐 더 있어요? 농작물. 민법으로 가면 이제 농작물 같은 것도 있죠. 근데 그 외에 그땐 전부 다 뭐예요? 종속 정착물 또는 종속물, 부속물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수목, 그냥 수목 하면은 여기 명인 방법 갖춘 수목하고 다르죠. 이렇게 하면은 종속 정착물이고요. 다음에 교량이라든가 기타 토지에 붙어 있는 것들은 대부분 종속 정착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가식의 수목 이런 것들은 잠깐 붙어 있는 거죠. 잠깐 붙어 있는 거는 정착물이 아니고 동산이 되는 거예요. 동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주의를 해야 되죠. 이렇게 하면은 협의의 개념이 끝나는 거죠. 그다음에 광의의 개념은 협의의 개념에다가 준부동산을 더하죠. 준부동산의 특징은 공시방법이 등기나 등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민법상 동산으로서 그런 것들이 있고요.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이런 것들. 그다음에 민법상 동산과 부동산의 집합물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죠. 공장재단, 광업재단, 집합물입니다. 그것을 하나의 물건인 것처럼 등기 또는 등록을 하게 돼 있죠. 심지어는 무형의 권리인 어업권 이런 것도 수산업법상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준부동산에 속하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부동산도 하나의 상품으로 다룬다 그랬죠. 상품은 상품인데 다른 상품과는 구별되는 특징이 있는 상품이죠. 그래서 뭐 생산 요소로 사용되기도 하고 소비재로 사용되기도 하고 뭐 자본이다, 자산이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것이고요. 기술적 측면의 개념은 공간, 자연, 위치, 환경 이런 표현들이 나올 때는 기술적 측면 또는 물리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는 겁니다. 우리 부동산학에서는 어느 한쪽 측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측면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데 그런 측면을 복합 개념 부동산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우선 이제 복합 부동산과 헷갈리지 마시라 그랬죠. 복합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함께 부를 때 토지와 건물을 함께 부를 때 복합 부동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법적인 측면은 주로 권리 측면을 본다 그랬죠.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은 가치라든가 가격 이런 측면을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무형 측면이라고 볼 수 있고 얘는 기술적인 측면은 유형 측면이다. 이렇게 해서 부동산 개념을 정리하시면 돼요. 여기 이제 부동산 개념에서 정리하는 모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봐주시고요. 우리 교재에서 그 중에서는 그 기억 첫 번째 항목에 협의의 부동산의 기억리엔 디귿의 임차인정 착물 이런 표현은 참고로 알아두시는 겁니다. 이거는 영국, 미국에서 사용하는 표현으로서 임차인이 붙여놓은 것을 말하는 거죠. 임차인이 붙여놓은 것은 원칙적으로 동산이다라는 것이죠. 원칙적으로는 뗄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그 광희의 부동산에서는 그 당구장 표시 있죠. 그 임목이라고 하는 것들 있죠. 임목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정착물로 보는 견해도 있고 준부동산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견해로 보든 토지와는 독립되어 있다 그렇지 않다. 어떤 견해로 보든 토지와는 독립되어 있다. 그것만 물리적으로 독립되어 있다는 뜻이 아니라 토지와는 별도로 거래를 할 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임목이라고 하는 것은 별도 거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얘는 따로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당 설정도 가능하고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죠. 그게 바로 임목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이제 나머지 그 오른쪽 페이지에 복합 개념 부동산이라든가 복합 부동산, 자, 이런 거 있죠.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거. 그거는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예제를 보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이다.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1번. 부동산의 복합 개념은 유형 측면인 기술적 개념과 무형 측면인 법률 경제적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다. 맞는 말이고요. 다음에 준부동산이란 민법 외의 법적인 개념으로서 민법 외에 맞죠. 민법상 부동산과 동산의 집합물 또는 민법상 동산이 그 이해가 되기도 하죠. 맞고요. 법률적 측면에서의 부동산은 공장재단, 광업재단, 어업권 자 이런 것들은 다 법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경제적, 기술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그다음에 정착물은 토지에 항구적으로 부착되어 이동이 곤란한 물건을 말하며 건물, 수목 등의 독립물이나 자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 소속을 잘 봐야 돼. 소속을. 건물은 독립물이 맞지만 수목은 독립물이 아니고 종속 정착물이에요. 그냥 수목하면 종속 정착물이에요. 독립 정착물 되려면은 뭐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이 되든 뭐 또는 임목이 되든 뭐 이렇게 나무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4번 틀렸고요. 그다음에 민법상 부동산을 토지와 정착물이라고 할 때 정착물이란 주택 상가 등 토지 부가 가치를 더한 항구적인 토지 부가물 그렇습니다. 다음에 부동산 분류에서는 이게 굉장히 다양한 단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도가 높은 것은 그 이 필지 획지 이렇게 자주 언급되는 것들입니다. 이건 법적인 개념, 경제적인 개념. 이건 등기 등록의 단위고 이건 부동산 활동의 단위죠. 이거는 소유권의 범위와 한계를 표시하는 권리 측면이에요. 법적인 측면이니까. 법적인 측면은 주로 권리 측면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소유권의 범위와 한계를 표시하는 개념이지만 획지는 같은 가격 수준, 가치 가격 측면 본다 그랬죠. 경제적인 측면은. 그러니까 획지라고 하는 것은 같은 가격 수준의 일단의 토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부동산 활동의 단위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건 등기 등록의 단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법적으로는 한 개의 필지지만 경제적으로는 두 개 이상의 획지가 될 수가 있죠. 가치를 서로 달리할 수 있죠. 그럴 때는 무슨 평가를 하고요? 구분 평가를 하고요. 둘 이상의 필지가 하나의 가치를 가질 수도 있죠. 그럴 때는 하나의 획지가 돼요. 그럴 때는 일괄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구분이 필지 획지고요. 다음에 나지 건부지, 지상에 건물이 없는 땅, 지상에 건물이 있는 땅. 지상에 건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나지는 언제라도 최유효 이용할 상태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건부지 가치는 나지 가치가 가장 높은 것이 원칙입니다. 나지 이 건부지 가치는 나지 상태의 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가장 높은 가치가 되는 게 원칙이지만 가장 높지만 그것이 지상 건물로 인해서 오히려 가치가 하락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것은 건부 감가가 발생하는 것이고요. 이게 일반적이고 예외적으로 뭐가 발생할 수 있다. 건부 증가가 발생할 수 있다. 이거는 규제가 강화될 때 나오는 현상인가요? 규제가 완화될 때 나오는 현상인가요? 주로 규제가 강화될 때 나오는 현상입니다. 기존에 이미 갖고 있던 건부지 같은 경우에는 기득권을 인정해주는 그런 편이기 때문에 규제가 강화될 때는 건부 증가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도가 시험에 등장한 정도고요. 그리고 이제 뜻이죠. 나지 건부지 구별할 때 당연히 지상에 건물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데 보통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나지를 공법상 제한도 없고 공법상 제한은 있지만 사법상 제한은 없는 상태를 말하죠. 공법상 제한은 있지만 사법상 제한이 없는 상태.
근데 이걸 이제 일본에서는 이걸 갱지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죠. 일본에서는 갱지다 여기는. 일본에서는 사법상 제한도 있는 땅을 따로 저지라고 해서 구별을 한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법지나 빈지 이런 것들 있죠. 법지 빈지. 이거는 법적으로만 소유하고 있을 뿐 활용 실익이 없는 땅. 이거는 바닷가라 그랬죠. 이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어야 안 돼 있어요. 얘는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지만 활용 실익은 있는 땅. 뭐 이렇게 구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의외로 맹지가 시험에 굉장히 자주 등장했어요. 맹지는 도로에 접한 면이 하나도 없죠. 직접 도로에 접하지 않는 땅인데 의외로 맹지가 등장한 횟수, 제가 이걸 10년치 시험 친 거를 딱 그 원고에다가 맹지에서 검색을 딱딱딱 두드리면 다른 것보다도 맹지가 제일 많이 등장해요. 이런 것들도 자주 등장은 했지만 근데 뭐 어렵지는 않으니까 얘가. 그리고 요거하고 구별되는 토지로서 자루형 토지가 있죠. 자루형 토지는 도로에 접한 면이 좁은 입구로 되어 있죠. 이거를 이제 한자로는 이렇게 쓴다 그랬죠. 이 대자 밑에 오두자가 들어간다 그랬죠. 오두자가 들어가는 게 자루형인데 이렇게 출제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루형 토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정도면은 그리고 뭐 대택부에서 여기서는 택지를 중심으로 기억하라 그랬죠. 이거는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은 모두 다 택지 이렇게 했고요. 부지는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바닥 토지는 모두 다 부지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도가 전환 중인 토지 후보지 이행지 구분이 있죠. 이게 이제 또 꽤 나온 편인데 이건 대분류상 전환 중인 토지, 이것은 소분류상 전환 중인 토지 이렇게 하죠. 대분류상으로는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이렇게 하죠. 그래서 대분류상 전환 중인 토지라는 것은 주로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전환 중인 토지를 말하는 거죠. 이럴 때 예를 부를 때 택지후보지 또는 예를 부를 때 택지후보지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근데 이 택지지역 내에서 주상공 이렇게 해서 공업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전환 중이거나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전환 중인 경우에는 이행지, 이 소분류상 전환 중인 토지를 이행지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뜻만 물었어요. 더 깊은 내용을 묻지 않았는데 교재에 따라서는 뭐 후보지의 경우에는 반드시 지목이 바뀌나 이행지의 경우에는 지목이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얘기하죠. 그 이유가 바로 주거용, 상업용의 경우에는 지적법상 전답과목 인강염 대장학도 철천제 할 때 대장하죠. 대. 대는 주거용, 상업용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을 대라고 지목을 정해놓고 있죠. 근데 공업용의 경우에는 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바뀔 때는 지목이 바뀌겠죠. 근데 이렇게 바뀔 때는 지목이 안 바뀌겠죠. 같은 대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이행지 사이에서는 지목이 안 바뀔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고 그런데 후보지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니까 전답과목 이런 거니까 이 후보지는 전부 다 지목이 바뀌게 된다. 요거는 조금 더 깊은 내용이니까 그렇게 그 좀 헷갈리면은 그거는 지나가도 관계는 없습니다. 이런 정도입니다. 거기에다가 뭐 유휴공 해서 유휴지는 놀리는 땅, 휴한지는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땅, 공한지는 투기 목적으로 방치하는 땅, 그리고 포락지 하면은 물과 관계된다 그랬죠. 지반이 절토되어 무너져 내리 토지로서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땅, 뭐 이렇게 뭐 하천으로 변한 땅,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게 포락지 됐나요? 그리고 공지와 공한지 구별하시고요. 공지는 건물을 짓고 남겨놓은 땅을 말하는 거죠. 한 필지 내에서. 공한지는 투기 목적으로 장기간 방치하는 땅. 자, 이 정도고요. 다음에 지적법상 토지 분류는 전답과목 인강염 대장학도 철천제 주요 창구채원종 양수공차 삼효잡. 특히 공시법에서는 차장천원 하는 거 두 번째 글자를 약으로 한다 그랬죠. 자, 그런 정도 하시고요. 예제를 보겠습니다. 토지 분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건폐율 용적률 등의 규제로 인하여 동일한 필지 내 남겨둔 토지를 뭐라 그래요? 그는 공지라 그죠. 공지, 빈 땅, 공지라는 의미고요. 잉여 토지는 남는 땅이란 의미죠. 그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음에 이번에 경제적 개념으로
동일한 가격 수준을 나타낸 1단의 토지를 가리키는 용어는 획지 개념이죠. 그다음에 세분된 용도 지역 상호 간에 했어요. 이런 땅은 이행지죠. 그냥 용도 지역 상호 간 이렇게 하면은요. 그냥 용도 지역 상호 간 하면은 후보지 해야 되는데요. 그 세분된 용도 지역 상호 간 이렇게 해서 이행지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토지 분계를 막기 위해 경사를 이룬 토지로서 법으로만 소유할 뿐 활용 실익이 없는 땅 또는 활용 실익이 적은 땅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활용 실익이 없는 땅 또는 적은 땅 해도 틀린 것은 아니에요. 뭐 경사면에 뭐 조경 설치할 수는 있잖아요. 이렇게 축대를 쌓으면서 조경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땅을 법지라고 하죠. 4번이 옳은 표현이고요. 그다음에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서 용도 지역 지구제 등의 규제는 있지만 지상권 또는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토지는 저지가 아니라 나지에 해당하죠.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특성은 부동성이나 부증성의 파생 현상은 좀 더 주의를 하시더라도요. 나머지는 지금 시점에서는 뭐 따로 시간을 내서 더 본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문제풀이로 넘어갑니다. 예제를 보시면은 다음 중 부동산의 특성과 관련하여 틀린 설명은 1번의 지리적 위치 고정성은 부동산 활동을 임장 활동으로 만든다. 현장을 찾아가는 거고 지리적 위치 고정성 맞고요. 그다음에 영속성의 특성은 토지 수익을 영속적인 것으로 만들며 그렇죠. 달아 없어지지 않잖아요. 토지는 부동산 가격 제원칙 중 대체 원칙을 성립시키는 근거가 된다. 대체 원칙보다는 예측의 원칙이 더 관련이 있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다음에 부중성의 특성은 토지 시장이 공급자 경쟁보다 수요자의 경쟁을 유발하게 만든다. 이거는 맞는 말이죠. 이 부중성 그 수량을 증가시키기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공급 시장 이 시장이라는 무대의 공급 측면은 빠져나가기도 어렵고 새로 들어오기도 어렵죠. 그러니까 수요자들이 들락날락하면서 가격이 결정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다음에 개별성의 특성 때문에 토지에는 일물일가 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요거 단골 손님이죠. 개별성 일물일가 법칙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개개 부동산의 가격 및 수익 등을 개별하여 부동산 간의 개별 요인 비교 작업이 필요하게 한다. 요거 옳은 표현이고요. 다음에 병합 분할 가능성은 용도 다양성을 뒷받침해주는 특성이 되며 한정 가격 자주 들었죠. 병합 분할 가능성 하면서 그리고 용도가 다양하다는 것은 지금 다른 용도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보통 어떤 토지를 다른 용도로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분할을 하거나 합병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죠. 그러면서 용도가 다른 용도로 바뀌어가죠. 그래서 5번 같은 설명이 가능합니다. 정답은 2번이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의 공간성 4번은 올해는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여러 해 동안 지금 여기 쉬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10년에 3번 정도 출제되는 주제이긴 한데 몇 년째 조금 이제 잠잠했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은 더 주의를 해서 보시면 되고요. 이 공간성은 일단 그 물리적인 개념에서 나왔어요. 이 개념 자체는 기술적인 개념에서 나왔죠. 근데 주의를 해야 될 것은 이 공간이라는 속성을 파악을 하는 거예요. 공간이라는 속성 파악을 할 때는 그러니까 공간성을 파악하는 거죠. 공간이라는 성질을 파악할 때는 복합 개념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합 개념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법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모든 측면을 다 살펴봐야 돼요. 항상 부동산학에서는 늘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물리적인 측면에서 나눈다는 것은 공중공간하고 이 수평공간하고 지하공간, 뭐 지중공간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런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나누는 것은 물리적인 측면이에요. 근데 이런 측면에 각각 권리 측면이 있죠. 여기에 공중권이 있고요. 여기는 지표권이 있고요. 여기는 지하권이 있죠. 이 권리 측면을 보는 것은 법적인 측면이고요. 이 상하 권리가 어느 정도 인정되느냐에 따라 경제적 가치가 달라지죠. 이 토지 가치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또 경제적인 측면도 보는 거죠. 이거는 3차원 공간 가치의 총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렇게 표현하는 건 지금 어떤 측면을 다 살펴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다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복합 개념으로 살펴보는 거고요. 이 경제적인 측면까지 포함해서 그중에서도 얘네들 공중권과 지표권과 지하권 이렇게 그 내용들을 좀 파악을 해야 되죠.
공적 공중권, 사적 공중권. 이건 뭐 그렇게 따로 안 나누지만 요거는 또 공적 지하권, 사적 지하권. 어디에 속하는지 그런 거를 좀 파악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항공기가 통행한다거나 전파가 발착된다거나 이런 것들은 공적 공중권. 사적 공중권은 개인의 권리가 인정되는 영역이죠. 그래서 요즘은 일조권이라든가 조망권 이런 것들을 인정해 주는 추세고요. 다음에 우리나라는 아직 시행하고 있지 않지만 TDR이 도입이 된다면 TDR도 사적 공중권 활용과 관련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나라 지금 시행하고 있는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이런 것들도 지금 사적 공중권 활용과 관련되는 거죠. 사적 공중권의 영역입니다. 다음에 지하권과 관련해서 공적 지하권 하면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하 매장 광물은 개인의 권리가 미치지 않죠. 공적 영역에 속하고요. 사적 영역에 속한다면은 한 개심도 이내는 인정이 된다고 볼 수 있죠. 이내의 깊이, 얕은 깊이죠. 그리고 뭐 지하수를 이용한다거나 뭐 이런 정도는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표권과 관련해서는 건축을 한다거나 경작을 한다거나 또 지표수를 이용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요 지표수 이용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있어요? 유역주의와 선용주의가 있죠. 그 유역주의는 물이 흐르는 지역 내에 누구라도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선용주의는 다른 사람이 충분히 이용하고 남는 것이 있으면은 그 다음 사람이 하는 것이죠. 유역주의는 보통 수변주에게 채택되는 방식이고 선용주의는 건조지역에 채택되는 방식이다. 아마 그런 정도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따로 더 보실 거는 우리 민법 212조 내용이죠. 동그라미 6번에 있습니다. 동그라미 6번에 부동산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에서 정당한 이익 범위 내 토지 상하에 미친다. 이거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까지만 미치는 것이지 그 범위 밖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토지 상하에 미친다. 이거는 이제 입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 그 동그라미 7번에 공중공간 활용과 관련된 개념에서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라든가 개발권 양도제, 구분지상권 등 이런 것들은 공중공간을 활용하는 관련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지하공간 활용과 관련되는 개념은 한계심도라든가 구분지상권 등이에요. 자, 구분지상권은 양쪽 다 들어가죠. 이거는 상하 다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구분지상권, 구분소유권 이런 것들은 상하 모두 관련되는 거예요. 이 한계심도를 침범해서 지하철이 지나가게 되면은 한계심도를 침범하게 되면은 거기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든가 해서 보상금을 따로 지급해야 되죠. 그게 구분지상권입니다. 토지 상하에 대해서 다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부동산학에서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은 기술적인 개념인 동시에 법적 경제적 개념으로 파악한다. 맞죠? 복합 개념을 파악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민법은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토지 상하에 그 소유권이 미친다고 하여 토지 소유권을 입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맞죠? 미채굴된 광물은 지하권에 해당되지만 토지 소유권의 효력은 미치지 않는다. 맞죠? 이거는 이제 공적 지하권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 부동산의 가격이 3차원 공간 가격에 총괄할 때 이는 각각의 공간이 상호 독립적으로 형성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렇지는 않죠. 각각 독립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작용해서 형성된 결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4번이 틀렸고요. 다음에 지중공간 또는 공중공간은 부동산학의 관점에서는 무한히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공중공간이 물리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공중공간이 물리적으로는 무한하죠. 무한하지만 부동산학의 관점에서는 무한하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이제 5번 주제는요. 수요 공급 개념이죠. 이거는 늘 중요하죠. 수요 공급 개념 여기서는 유량 변수, 저량 변수 구별하는 겁니다. 이게 2년에 한 번꼴로 출제되는 주제예요. 유량 변수, 저량 변수는. 그러니까 동전 던져서 앞면 나오느냐 뒷면 나오느냐 할 정도의 확률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확률이 높은 주제죠. 그래서 이 수요 개념을 얘기할 때 일정 기간 동안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하죠.
그 일정 기간이라는 표현, 이게 이제 유량이란 뜻이죠. 이게 원칙이죠. 유량으로 측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뭐로 측정할 수도 있죠. 일정 시점으로 측정할 수도 있으면 이게 예외입니다. 예외적으로 절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게 그 지금 그 뭐 영어로도 한 그 뭐 출제한 적도 있긴 한데 이건 뭐 플로우다. 이건 뭐 스톡이다. 뭐 이렇게 쓰기도 한데요. 이걸 구별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량 변수에 그 몇 개 정도 돼 있지만 수출 수입 뭐 이렇게 순영업 소득이라든가 주로 이제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그 수입이다 수출 이런 것들도 같은 맥락에서 살펴보시면 되는데 중요도는 수출 수입이라는 관점에서는 조금은 중요도가 낮고요. 우리는 신규 주택 생산량 요게 유량이라는 거 요것 좀 더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다음에 절량 변수에서는 주택 재고량 요거죠. 요게 이제 절량 변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량 절량 할 때 절량 수요와 특히 절량 공급을 얘기할 때 이건 예외적으로 측정하는 거잖아요. 예외적으로 측정하는데 그 개념이 절량 수요는 일정 시점에 당연히 일정 시점에 나와야 되죠. 일정 시점에 보유하고자 하는 거 보유하고자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되고요. 보유하고자 하는 수량 이렇게 돼야 되고요. 이거는 절량 공급은 일정 시점에 존재하는 양이 존재하는 양 존재하는 양이 바로 뭐예요? 재고량이에요. 재고량 있는 양 일정 시점에 있는 양 그게 재고량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 자산이라든가 도시 인구라든가 거기는 안 써드리지만 가격도 마찬가지죠. 가격 가격도 뭐예요? 가격도 절량 개념이죠. 어떤 시점에 측정하느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 감정 평가할 때도 그 가격 시점 기준 시점을 명확히 해야 되죠. 그것이 바로 절량 변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음에 그 예제를 보시면은 부동산 시장을 분석할 때 사용하는 자료는 그 성격에 따라 일정 기간에 거쳐 양을 측정하는 유량 자료와 일정 시점에서 양을 측정하는 절량 자료로 구별할 수 있다. 다음 중 유량 자료에 해당하는 성 이건 뭐 바로 1번이죠. 나머지 인구, 재고량, 가격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 개념에서는 유효 수요 개념을 유효 수요 개념으로 측정한다는 거죠. 여기에 대응하는 것은 잠재 수요고요. 우리가 측정하는 것은 유효 수익 크기만 측정하지 잠재 수요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죠. 이 구매 의사와 지불 능력이 모두 있는 게 유효 수요고요. 잠재 수요는 구매 의사는 있지만 지불 능력이 없는 거죠. 공급도 마찬가지 유효 공급만 측정하는 겁니다. 이 잠재 공급 이런 것들은 취급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음에 6번 이거는 늘 중요하죠. 이것도 한 10분의 1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것도 2분의 1에 해당하는 거예요. 2년에 한 번 꼴로는 꼭 묻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수요량 변화, 공급량 변화, 그리고 수요 공급 변화죠. 수요량 변화, 공급량 변화, 양자가 붙은 거는 그 재화의 가격 변화죠. 그 재화 가격. 근데 수요 변화는 그 재화 가격, 그 재화 가격 외의 변화. 자 이렇게요. 근데 그 재화 가격 변화는 다시 조금만 더 여기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 재화 가격 변화는 이렇게 같은 수요 곡선상에서 점의 변화로 나타나죠. 근데 요 크기, 요 크기가 바로 수요량 변화죠. 근데 요 수요량 변화를 가격 효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가격이 변해서 나타나는 효과가 가격 효과죠. 가격 효과고 요거는 뭐와 뭐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자, 여기서 말한 이 대체 효과하고 대체재 가격 변화에서 나오는 거하고는 설명이 달라요. 대체재 가격 변화에서는 그 재화 가격이 변한 거요? 다른 재화 가격이 변한 거요? 다른 재화 가격이 변한 거죠. 지금 여기서는 누가 변한 거요? 그 재화 가격이 변했는데 대체 효과가 나타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재화 가격이 변했을 때
예, 특히 이제 하락했는 것으로 기준으로 잡고 보면은 그 재화 가격이 하락했을 때는 실질 소득이 증가하죠. 예, 실질 소득이 증가해서 예, 나타난 효과가 소득 효과고요. 예, 올 추석 때도 송이 먹기는 먹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송이가 예, 40만 원이에요. 예, 비가 별로 안 와서 예, 1kg에 4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예, 내 돈으로는 못 사 먹어요. 선물 들어온 걸로만 먹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예, 그렇게 옛날 같으면은 선물도 많이도 하지만 요즘은 선물도 하기 힘들어요. 이렇게 되면은 자 어쨌든 늘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늘 먹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송이 가격이 올라가면은 좀 올라간다고 해야 되나? 올라가면은 옛날만큼 못 먹잖아요. 예산 잡아놨는데 올라가 버리면은 실질 소득이 줄어든 거나 다름없죠. 예, 그러면은 예, 이 실질 소득이 변해서 실질 소득이 예, 변해서 나타난 효과고요. 대신 예, 대체 효과는 뭐예요? 다른 버섯 가격은 상대적으로 싸진 거죠. 다른 버섯은 차라리 그 돈으로 품질 좋은 표고버섯을 먹는 게 나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송이버섯을 더 안 먹게 되는 거예요. 실질 소득이 줄어들어서 송이버섯을 덜 먹는 효과도 있지만 다른 버섯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졌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쪽으로 가니까 송이버섯 수요는 줄어들죠. 그래서 상대 가격 변화 효과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합친 것이 요만큼이라는 얘기예요. 이걸 합친 것이. 예, 그래서 우리 왜 임대료 보조 얘기를 하죠. 임대료 보조는 그 임대료 보조가 특별한 응급이 없으면 이게 가격 보조거든요. 예, 가격 보조라는 건 이제 깎아주는 프로그램이라 그랬죠. 가격이 할인된 프로그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격 보조는 뭐와 뭐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의 합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예, 임대료 보조가 특별히 언급이 없는 한 이게 가격 보조이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가 수요량 변화에서는 더 이상 할 거 없어요. 예, 그래서 수요량 변화는 이게 다예요. 예, 그 재화의 가격 변화, 수요 곡선상의 점의 변화 여기까지 오면은 조금 더 난이도가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거를 절대 잊지 마셔야 돼요. 예, 여기 속으면 안 돼요. 그 재화 가격이다, 그 재화 가격 외의 변화다. 더 깊은 것까지 생각하다가 저거 놓쳐버리면 안 돼요. 예, 다음에 수요 변화는 그 재화 가격 외의 변화인데 중요한 게 예, 소득이라든가 관련재 가격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예, 소득 수요 변화는 그 재화의 가격 외의 변화로서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거죠. 이렇게 이동하거나 또는 이렇게 이동하는데 뭐 우상향 이동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그랬죠. 상향 이동. 여기는 좌하향 이동 또는 하향 이동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 이게 소득의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한다. 같은 방향이면 뭐고요? 정상재고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는 열등재죠. 이 방향이 반대 방향이다, 같은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하라 그랬죠. 왜냐하면 이게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만 묻는 게 아니라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도 물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기선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수요가 감소하는 것이고 이때는 우리 수요가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방향이 같은 방향이다, 반대 방향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야 덜 헷갈립니다. 다음에 대체재 가격 변화에서 대체재 자 여기서는 이제 대체재 가격이 변하는 거죠. 아까 이 대체 효과는 대체재 가격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재화 가격이 변하는데 상대적으로 다른 가격이 변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대체재 가격이 변하는 거죠. 예, 대체재 가격이 올라갈 때 대상 재화 수요는 증가하고요. 예, 다음에 예, 보완재 가격이 올라갈 때는 그때는 대상 재화 수요는 감소하죠. 여기가 가격이 아니라 뭐일 때 조심해야 돼요? 수요일 때 조심해야 되죠. 자, 그럴 때만 조심하면은 이건 헷갈리는 게 없어요. 에, 다음에 그 뭐 가격 상승 예상이라든가 가격 하락 예상 예상도 있죠. 에, 가격 상승 예상하면은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감소하고 이렇게 하락 예상일 때는 반대로 이것만 정리가 돼 있으면은 균형의 결정과 이동도 자동으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에, 공급량 변화와 공급 변화도 마찬가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그 수요 변화의 항목 중에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까지가 있죠. 그중에서 미음은 중요도는 좀 낮습니다.
요거는 광고 같은 경우 수요 증가와 함께 수요를 비탄력적이 되게 하는 것은 좀 중요도가 낮으니까 이거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밑에 이제 공급량 변화, 공급 변화에서는 그 중에 이제 니은과 디귿이죠. 생산, 공급, 공급 변화에서 생산 기술 수준이 향상된다거나 또는 생산 요소 가격이 변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다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나머지는 됐습니다. 별로 설명드릴 게 없고요. 다음에 예제를 보시고요. 아파트 수요 공급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대체 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는 자 이런 말이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대체 주택에 대한 가격이 아니라 수요죠. 그럼 대체재 수요 증가잖아요. 그러면은 방향을 어떻게 내가 살펴보는 재화 수요는 반대로 이렇게 여기 같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요 감소입니다. 1번 수요 감소에서 바로 틀렸죠. 그다음에 2번 대체재인 단독주택의 가격과 아파트 수요량은 자 이게 서로 다른 재화잖아요. 서로 다른 재화이면서 대체 관계 있을 때는 그 가격과 수요량은 비례하죠. 맞나요? 그런데 이런 거를 증가 함수 관계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증가 함수, 증가 감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여러분들 아파트 가격과 아파트 수요량 같은 재화에서는 그게 같은 방향의 반대 방향이에요. 아파트 가격과 아파트 수요량 반대 방향이죠. 그럴 때는 감소함수 이렇게 표현을 해요. 방향이 반대 방향일 때는 감소함수 수학적인 표현이에요. 그게 말로는 반비례 그래프로는 우하향 이렇게 해요. 그래프로는 우하향 수학적 표현으로는 감소함수 또는 반비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대체재 수요량과 아파트 수요량은 반비례한다. 방금 했죠. 1번 지문이 바로 그죠. 대체재 수요량과 아파트 수요량은 반비례예요. 그다음에 3번의 아파트 가격 하락은 공급 곡선상에서 공급량을 감소시키고 아파트 수요 공급에서 아파트 가격 하락은 공급 곡선상에서 공급량 감소 맞죠? 시멘트 등 건축비 하락은 공급 곡선 자체를 우하향 이동시킨다. 우하향 이동이 공급 증가를 말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어떤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했을 때 다른 부동산의 수요량이 증가했다면 이 부동산은 보완재 관계일 것이다. 자, 어떤 부동산 가격이 하락이 하락, 다른 부동산 수요 증가요. 반대죠. 이럴 때는 무슨 관계? 보완재 관계일 것이다. 맞죠? 그다음에 이자율 인하는 부동산의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모두 우측으로 이동시킨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정답은 1번이고요. 그다음에 균형 가격의 결정 및 균형점의 이동은 지금 이것이 제대로만 돼 있다면 소득 뭐 관련재 가격 변화 이것이 제대로 돼 있다면은 그런 별로 어렵지 않죠. 균형 가격의 결정과 이동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결정된 균형이 이동하기 위해서는 뭐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가격 이 외의 요인이 변해야 돼요. 그래프 자체가 이동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하나만 이동할 수도 있고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 모두 이동할 수도 있죠. 어느 하나만 이동하는 경우에는 수요가 증가한다거나 수요가 감소한다거나 공급이 증가한다거나 공급이 감소하죠. 근데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와요? 대체재 가격 상승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또는 요거는 가격 하락 예상 이렇게 가격 하락 예상하면은 사람들이 안 사겠죠. 이런 식으로 바꿔서 질문하는 거죠. 수요 감소 대놓고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알려주기도 해요. 근데 조금 더 난이도 높게 질문할 때는 가격 하락 예상한다면 뭐 이런 식으로 요거는 보완재 가격 하락 뭐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거죠. 그랬을 때 균형량이나 균형가격 요 변화를 대답을 해야 되죠. 요때는 균형량이 요 단어 따라가는 거죠. 증가 요때는 감소 요때는 증가 요때는 감소 말 따라가는 거고요. 균형가격은 요때는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판단하세요? 머릿속에 이 그래프를 그리면서 보시나요? 아니면은 수요가 증가하니까 당연히 가격이 상승한다 이렇게 하세요? 그래프 그리시면서 아직은 동물적 감각으로는 안 되는가 봐요. 동물적 감각으로 돼야 되거든 사실은.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당연히
올라가야 되거든요.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은 내려가야 돼요. 그리고 수요가 감소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시장에서 빠져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거래량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급이 증가한다는 것은 물량이 더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거래량이 늘어나야 돼요. 그리고 공급이 증가한다면 가격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이게 동물적 감각으로 돼야 되는 거 사실은. 근데 공부가 사람들을 망쳐요. 괜히 이렇게 해서 오히려 사람들을 이상하게 만드는 거죠. 아무튼 공급 감소면 거래량 감소고요. 가격은 상승하는 거예요. 그죠? 당연한 얘기인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1년 공부하고 났는데 당연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다음에 둘 모두 다 이동하는 경우가 있죠. 수요가 증가하면서 공급이 증가. 이게 이제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거는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감소할 수가 있고요. 수요가 감소할 때 공급이 증가할 수도 있지만 수요가 감소할 때 공급도 감소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럴 때 균형량은 어떻게 되고요? 균형량은 당연히 증가죠. 둘 다 수요하는 사람도 공급하는 사람도 등장하게 되면 당연히 증가하는데 균형 가격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요. 누구의 역량이 더 크냐에 따라서 균형 가격은 올라갈 수도 있고 이 역량이 더 크냐 그러면은 균형 가격 상승이고요. 이 역량이 더 크면은 균형 가격은 떨어지기도 있습니다. 이게 똑같을 때는요. 변화가 없다요. 알 수 없다가 아니고 변화가 없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이쪽이 더 크다 그러면은 작은 쪽을 지우고 대답하면 되죠. 큰 쪽만 보고 대답하면 되는 거고요. 다음에 이럴 때는 거래량이 증가할지 감소할지 알 수가 없죠. 이때 요거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때는 뭐는 당연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가격은 당연히 상승합니다. 수요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늘어나는데 공급 물량은 줄어들게 되면은 이게 상승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경우가 하면은 가격 상승 예상이 아파트 시장에서 아파트 시장에서 수요자나 공급자나 모두 다 아파트 시장에서 가격 상승을 예상해 보세요. 가격 상승 예상하면 아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가격 상승 예상하면은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감소한다 그랬죠. 그러면 가격은 급등하게 돼 있습니다. 사려는 사람은 살려고 하고 물건 내놓는 사람 안 내놓게 되면은 근데 거래량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됐나요? 이게 이제 이론적인 모습이에요. 또 실제 모습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실제에서는 뭐 호가만 있고 거래는 안 될 수 있거든요. 맞잖아요. 막 급등하면 호가만 있고 거래 안 될 수 있어요. 거래량이 줄 수 있어요. 오히려. 근데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우리가 그런 현상을 많이 관찰했을 뿐이지 이론적으로는 거래량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수요 증가하는 세력이 그렇게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나 그래도 사겠다 라고 하는 사람이 많다면 거래량 늘어날 수 있거든요. 자, 암튼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감소 증가하면 여기도 거래량은 알 수가 없고요. 이때는 가격은 당연히 하락하게 되는 거고요.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모두 감소할 때는 거래량은 당연히 감소하고 이쪽을 알 수 없다가 되는 거죠. 자, 알 수 있기 위해서는 어느 쪽이 더 큰지 작은지를 알아야 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어느 한쪽이 크다 그러면은 작은 쪽 지우고 이러면은 수요가 감소하는 것만 보는 거죠. 수요가 감소하면은 가격은 하락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 별로 어려울 거 없어요. 물론 이제 어느 하나가 수직이고 수평인 경우 있죠. 그건 이제 뒤에 탄력성에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도 반가로 3번에 정리는 돼 있죠. 어느 하나가 수평인 경우에는 다른 하나가 아무리 변해도 뭐가 변함이 없고요. 가격이 변함이 없고요. 어느 하나가 수직이면 다른 하나가 아무리 변하더라도 균형량의 변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예제를 보시고요. 어떤 지역의 아파트 시장 균형 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는 요인은 다른 조건은 불변이라고 가정합니다. 자, 시장 균형 가격을 하락시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죠. 시장 균형 가격을 하락시키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머릿속에 그린다면 수요가 감소하거나 공급이 증가하는 걸 찾으라는 얘기죠. 자, 1번에 대체주택에 대한 수요 대체주택에 대한 수요 감소죠. 대체주택에 대한 수요 감소면은 수요 증가죠. 수요 증가니까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주변 환경이 개선이에요. 수요 증가죠. 이것도 아니죠. 그다음에 3번은 건설 기술 진보로 인한 생산성이 향상돼요. 공급 증가죠. 요놈이 맞는 말이죠. 소득 증가.
소득 증가도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뭐를 전제로 해서 풀고요. 정상재를 전제로 해서 풀라 그랬죠. 그냥 소득 증가해서 무조건 수요 증가하면 안 돼요. 항상 소득이란 말이 나왔을 때는 정상재, 열등재를 동시에 생각을 해야 됩니다. 특별한 언급 없으니까 정상재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다음에 지역 내 유입 인구 증가, 이거 수요 증가죠. 했고요. 그다음에 탄력성의 개념 및 종류입니다.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수량 변화의 크기라 그랬죠. 수량 변화가 크면 클수록 이 탄력성이 크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 가격 탄력성은 숫자를 1을 기준으로 해서 1보다 크면 탄력적,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 탄력성이 0이면 완전 비탄력적, 탄력성이 무한되면은 완전 탄력적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그런 구분됐고요. 그 중에서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이죠. 조금 전에 지었는데 이게 조금 전에 지었죠. 정상재, 열등재죠. 정상재는 방향이 같은 방향이라 그랬죠. 방향이 같다라는 게 뭐예요? 방향이 같다는 게 그는 분모 분자 부호가 같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크게 크다 되는 게 방향이 같게 나오는 거죠. 이럴 때는 정상재가 되는 거고요. 이게 0보다 작으면은 열등재가 되는 거죠. 다만 이제 정상재도 다시 나누어서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필수재라고 하고요. 필수재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제화죠. 이런 제화는 소득 변화에 따라 수량 변화가 크지가 않습니다. 근데 사치제는 소득 탄력성이 1보다 큰 걸 말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아직 시험에 나오진 않았어요. 여기까지는 나왔는데 그래서 조금만 더 들어가는 거고요. 교차 탄력성이 0보다 크다는 것은 그는 대체제, 아까 대체제 가격 변화에서는 같은 방향이라고 그랬죠. 그게 0보다 크다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0보다 작으면은 보완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이거는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정도는 꼭 알고는 계셔야 돼요. 예제처럼 예제를 보시면 A재화의 가격이 10% 상승하자 B재화, 자 이렇게 소득 얘기가 안 나오고 A재화, B재화 이렇게 나오죠. 이러면은 교차 탄력성이에요. 근데 소득 얘기가 나오면 당연히 소득 탄력성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정상재, 열등재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A재, B재 이렇게 얘기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 해서 10% 상승하자 B재화 수요량이 8% 감소해요. 방향이 같은 말이요? 같은 방향이 다른 방향이요? 다른 방향이죠. 이런 무슨 재? 보완재죠. 열등재 가면 안 된다고. 정상재, 열등재 가면 안 된다고 벌써. 소득 얘기가 아니고 A재와 B재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대체제 보완제로 가야 되고 그중에서 방향이 같으면 대체제, 반대면은 보완제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됐나요? 이거는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이런 거 틀리면 안 돼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요. 미리 소득 얘기가 나오면은 정상제, 열등제 이렇게 A제와 B제 이렇게 나오면 대체제 보완제 이게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고요. 됐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9번부터는 좀 쉬고 하겠습니다.